안녕하세요, 이지 채령입니다. 제가 저희 사인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게 어떻게 생겼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조금 길어요. 역사가 조금 긴데, 왜냐면 제가 이거를 초등학교 때 만들었거든요. 그때 어렸을 때는 너무 예쁘고 막 그런 게 좋아가지고 왕관 모양을 막 했다가 하트도 너무 좋아하고. 이게 제 사인이에요. 옛날에는 단순하게 이 하트와 이 왕관 모양을 좋아해서 만들었던 사인인데요. 이제는 이 부분이 저의 령이고요. 이 왕관 부분이 저희의 CHA 채령 뜻이에요. 제 사인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지 유나입니다. 오늘은 많은 미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저희 사인에 대한 에피소드 그리고 사인에 대한 설명들을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있는데요. 제 사인이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사인이 아니라 데뷔를 하면서 믿지 그리고 많은 분들께 보여지는 사인이니까 좀 귀엽고 재밌게 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만든 사인인데, 지금은 약간의 후회를 하고 있기는 해요. 좀 더 멋있게 할 걸. 우선은 제 사인이 어떤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인인데요. 원래는 이게 사실은 헛바닥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밑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이게 맞는 거고 혓바닥이고 이게 눈이어서 메롱하는 사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처음 보는 분들인데 제 사인을 받으러 오신 분께 메롱을 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지금 약간 후회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덜 메롱 같지 않게 해보려고 두 번째로 제가 조금 눈치 못 채시게 바꾼 게 이 버전이에요. 이건 좀 협박을 안 받죠. 이게 유나예요. 영어로 영문으로 유나를 적고 이렇게 해서 눈을 띵띵 그린 겁니다. 어떤가요? 아, 전 좀 아쉬워요. 너무 맞죠? 저는 제가 이 사인 만든 게 중학교 17살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제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란 말이에요.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이게 보니까 좀 너무 유치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3년차 때 막 20살 돼서 사인 오는데 이러면 살짝 차피스. 그래서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 돼요? 된다면, 미찌들이 허락해준다면 저는 바꿀 의향이 있습니다. 제 두 번째 사인은 저 지금부터 3년 동안 열심히 고민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디스패치 또 구독하고 있단 말이죠.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나였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이지리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사인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사인을 처음 만들 때 이제 만든 의미와 그런 것들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우선 사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 사인은 끝났습니다. 제 사인은 사실 매우 간단해서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진 않지만, 보시면은 제 활동명이 리아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말 그냥 L을 이렇게 크게 먼저 쓰고 여기다가 IA를 해서 그냥 리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썼고요. 리아를 시작하고 나서 여기다 이게 사실 하트예요. 많은 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이렇게 사인을 해드리면 이렇게 리아를 적고 하트 반쪽을 완성시켜서 이렇게 하트가 생기거든요. 여러분께 하트를 드리는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시다시피 이름이 세 글자다 보니까 사인이 좀 간단해서 데뷔하고서 팬 사인회나 이런 걸 할 때 약간 우리 미찌한테 뭔가 미안한 거예요. 사인을 하면서 이제 미찌가 말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인 너무 빨리 끝나버리니까 약간 둘 다 약간 아쉽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사인을 천천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제 이름 세 글자를 사인으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사인의 의미를 아셨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치리아였습니다. 안녕.